브루클린의 담보를 둘러본 후 맨하탄으로 돌아오기 위해 브루클린 다리에 올라섰다. 브루클린 다리는 뉴욕의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명성이 자자하며 처음 개통된 1883년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다고 한다. 브루클린 다리를 즐기려면 해질녘에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을 향해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맨하탄의 마찰로와 스카이라인을 보며 걷는 즐거움은 굳이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더운 날씨 탓에 1시간 남짓 걸린다는 다리를 건너기가 망설여지는데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와 걱정을 깨끗하게 날려보낸다. 다리 오른쪽에는 맨하탄 다리가 보인다. 왼쪽 멀리 자유의 여신상과 리버티 섬도 보인다. 먼저 마주친 남쪽 교각에는 뉴욕시와 브루클린시가 공동으로 교각을 세웠다는 내용을 담은 현판이 나타난다. 교각에는 성인들의 기념품을 늘어놓고 팔고 있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남쪽 교각을 떠나 북쪽 교각으로 가는데 일명 치즈 그레이터, 즉 치즈 강판이라 불리우는 원 맨하탄 스퀘어라는 건물도 보인다. 다리 중간에는 기념품을 싸게 파는 로점상도 보인다. 어느덧 걷다 보니 북쪽 교각이 나타나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브루클린 다리는 1869년에 착공하고 14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1883년에 개통되었고 당시 화폐로 약 1,400만 달러의 공사비가 들었으며 27명의 인부가 사망했다고 한다. 교각 주위에는 공사 방법과 공사 시의 일화를 담은 현판들이 전시되어 있다. 다리 2층은 인도이고 1층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이다. 북쪽 교각을 지나니 로어 맨하탄이 나타난다. 1시간 남짓 걸어온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맨하탄 다리를 건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역시 걷는 것이 브루클린 다리를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것 같다.